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등수학의 최종 목표는 결국 미분과 적분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미분과 적분은 다 식으로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써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식으로만 써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어보다 더 만국 공통어예요. 그래서 그 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부터 고등학교 1학년 첫 단원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무리수, 이 모자 쓴 애들이었거든요. 루트 2 이런 애들. 그런데 이 무리수, 새로운 수의 범위를 딱 배우자마자 우리가 뭘 했습니까? 걔네들을 더해보고, 빼보고, 곱해보고, 나눠보고 그랬죠.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다항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 새로운 다항식이라는 녀석을 얘네들끼리 더해보고, 빼보고, 곱해보고, 나눠보고를 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위에 이 4x 세제곱만 그냥 하나 이렇게 덜렁 있었다. 그러면 이것을 단항식이라고 불러요. 단, 하나란 얘기죠. 다, 단은 많다는 얘기고요. 그래서 여러 개 있으니까 다항식이고요. 한 개만 있으니까 단항식입니다. 그런데 사실 4x 세제곱도 쌤, 4도 있고 x 세제곱도 있는데 이게 왜 한 개예요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곱하기, 즉 나누기는 곱하기랑 똑같은 거 아시죠? 나누기는 곱하기랑 똑같은 거예요. 왜 뒤집은 거에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. 나누는 건 결국 곱셈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곱셈은 풀과 같다. 그래서 곱셈으로 연결된 식은 다 한 덩어리예요. 하나로 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4x세제곱을 찢어보면 4 곱하기 x세제곱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덩어리라고 치는 거예요. 왜? 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?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. 그런데 밑에 있는 식은 왜 다항식이라고 부르느냐? 바로 이 덧셈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덧셈이 있으면 다 다른 집으로 인식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단항식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4개의 단항식이 있는 겁니다. 그 4개의 단항식이 모여서 다항식을 만든 거죠. 자,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. 먼저 이 4x 세제곱을 선생님이 4x 세제곱을 좀 크게 한번 써볼게요. 4x 세제곱이 무슨 의미냐? 4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라는 뜻이에요. x를 세 번 곱했기 때문에 여기다 3이라고 동그랗게 조그맣게 오른쪽 위에 어깨 위에 올려놨죠.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? 차수라고 부릅니다. 그러면 4x 세제곱이라는 이 단항식은 x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? 제가 지금 x에 관한이라고 물었습니다. x가 몇 번 곱해졌냐고 묻는 거예요. x에 관한 3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무엇이냐? 다시 말해 x세제곱이라는 이 항의 한 부분인데 도대체 이 x의 개수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4 곱하기 x 곱하기 x 3개로 이루어졌잖아요. 이 중에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x의 차수, 개수라고 합니다. 4가 바로 x 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. 다시 x 세제곱의 개수는 뭐냐? x 세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. 4만 항상 숫자만 개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 4ax다. 이랬을 때 x의 개수는 뭐냐? 그러면 4a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개수의 의미입니다. 여기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. 여기 요 2x하고 여기 3x를 좀 보시면 차수가 같아요. 2x 더하기 3x거든요. 조금 찢어볼까요? 2x는 x가 두 개 있다는 뜻이니까 덧셈으로 x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죠. 그 다음에 3x는 x가 세 개 있다는 뜻이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어요. 근데 여기 덧셈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 파란 거 가지고 내려와서 덧셈이라고 써줍니다. 그러면 총 x가 몇 개예요? x가 다섯 개죠.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차수가 같은 것들은 서로 덧셈, 뺄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왜? 종류가 같으니까. 이것을
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. 동류항. 네, 즉 종류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. 뭐 별게 없습니다. 그래서 동류항은 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2x 플러스 2x하고 플러스 3x를 계산했더니 플러스 5x가 되었더라 라고 해서 동류항의 계산까지 모두 정리를 하셨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다항식을 더하거나 뺄 때 종류가 같으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만 잘 유의하시면 되고요.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2x만 중요한 게 아니라 2x 앞에 있는 이 부호까지가 바로 이 한 덩어리라는 거, 그것만 잘 주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상수항 뿐인데요. 마지막에 있는 숫자 5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플러스 5죠. 이 5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값이 변할 여지가 아예 없죠.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있죠. 만약에 뒤에 마이너스 2가 있다. 그럼 얘도 상수항이고 얘도 상수항이니까 두 개는 계산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당연히 되죠. 5 빼기 2 하면 3으로 계산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아, 상수항끼리 서로 동류항은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. 다만 여러 가지로 문자가 확대되고 식의 모습이 변화하면서 아, 그 중에는 예전에는 다 숫자인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으니까 같은 종류끼리 계산해 주는 거구나라는 사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등수학의 최종 목표는 결국 미분과 적분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미분과 적분은 다 식으로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써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식으로만 써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어보다 더 만국 공통어예요. 그래서 그 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부터 고등학교 1학년 첫 단원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무리수, 이 모자 쓴 애들이었거든요. 루트 2 이런 애들. 그런데 이 무리수, 새로운 수의 범위를 딱 배우자마자 우리가 뭘 했습니까? 걔네들을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그랬죠.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다항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 새로운 다항식이라는 녀석을 얘네들끼리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를 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위에 이 4x 세제곱만 그냥 하나 이렇게 덜렁 있었다. 그러면 이것을 단항식이라고 불러요. 단, 하나란 얘기죠. 다, 단은 많다는 얘기고요. 그래서 여러 개 있으니까 다항식이고요. 한 개만 있으니까 단항식입니다. 그런데 사실 4x 세제곱도 쌤, 4도 있고 x 세제곱도 있는데 이게 왜 한 개예요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곱하기, 즉 나누기는 곱하기랑 똑같은 거 아시죠? 나누기는 곱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. 뒤집은 거에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. 나누는 건 결국 곱셈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곱셈은 풀과 같다. 그래서 곱셈으로 연결된 식은 다 한 덩어리예요. 하나로 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4x세제곱을 찢어보면 4 곱하기 x세제곱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덩어리라고 치는 거예요. 왜? 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?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. 그런데 밑에 있는 식은 왜 다항식이라고 부르느냐? 바로 이 덧셈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덧셈이 있으면 다 다른 집으로 인식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단항식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4개의 단항식이 있는 겁니다. 그 4개의 단항식이 모여서 다항식을 만든 거죠. 자,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. 먼저 이 4x 세제곱을 선생님이 4x 세제곱을 좀 크게 한번 써볼게요. 4x 세제곱이 무슨 의미냐? 4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라는 뜻이에요. x를 3번 곱했기 때문에 여기다 3이라고 동그랗게 조그맣게 오른쪽 위에 어깨 위에 올려놨죠.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? 차수라고 부릅니다. 그러면 4x 세제곱이라는 이 단항식은 x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? 제가 지금 x에 관한이라고 물었습니다. x가 몇 번 곱해졌냐고 묻는 거예요.
X에 관한 3차 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무엇이냐? 다시 말해 X세제곱이라는 이 항의 한 부분인데 도대체 이 X의 개수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4 곱하기 X 곱하기 X 3개로 이루어졌잖아요. 이 중에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X의 차수 개수라고 합니다. 4가 바로 X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. 다시 X세제곱의 개수는 뭐냐? X세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. 4만 항상 숫자만 개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 4AX다 이랬을 때 X의 개수는 뭐냐? 그러면 4A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개수의 의미입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. 여기 요 2X하고 여기 3X를 좀 보시면 차수가 같아요. 2X 더하기 3X거든요. 조금 찢어볼까요? 2X는 X가 두 개 있다는 뜻이니까 덧셈으로 X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죠. 그 다음에 3X는 X가 세 개 있다는 뜻이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어요. 근데 여기 덧셈이 있으니까 그대로 요 파란 거 가지고 내려와서 덧셈이라고 써줍니다. 그러면 총 X가 몇 개예요? X가 다섯 개죠.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차수가 같은 것들은 서로 덧셈, 뺄셈이 가능하단 얘기예요. 왜? 종류가 같으니까. 이것을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. 동류항. 네, 즉 종류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. 뭐 별게 없습니다. 그래서 동류항은 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2x 플러스 2x하고 플러스 3x를 계산했더니 플러스 5x가 되었더라 라고 해서 동류항의 계산까지 모두 정리를 하셨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다항식을 더하거나 뺄 때 종류가 같으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만 잘 유의하시면 되고요.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2x만 중요한 게 아니라 2x 앞에 있는 이 부호까지가 바로 이 한 덩어리라는 거, 그것만 잘 주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